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점검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언어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1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능 성적,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입니다. 희망대학은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네오 르네상스 전형,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숙명미래리더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언어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언어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학부모님이신데요. 저희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네, 올해 아이가 고3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준비, 사전에 많은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서상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특징과 오늘의 그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좀 특징을 보면요. 언어학자를 희망하고 무엇보다도 진로가 좀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의지가 강한 학생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져요. 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가능성의 약간 한2% 정도 전체에 다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로 수학을 잡아놨는데 내신과 또이 모의고사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비교과 활동도 물 흐르듯이 어느 정도 잘 정비된 것 같지만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게 된다면 서류 준비도 또 준비를 잘 해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학생이 대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선생님께서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을 비교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그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보면 수시는 80, 정시는 20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수시에 무게중심을 두셔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평가 이유가 있나요? 예, 우리 학생은 희망대학이 지금 굉장히 좀 높습니다. 외대하고 경희대하고 숙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정시 기준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 추정 100분위로 봤을 때그 대학에 한 60에 65점 정도가 이제 모자란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희망대학의 수능으로 합격 가능성이 비교적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시를 좀 낮게 잡았고요. 그렇다고 이제 수시를 80으로 잡은 것은 굉장히 이제 높게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기보다는 지금 정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시가 조금 유리하다 이제 이런 차원을 잡아줬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과 이제 수능을 보면 내신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아주 또 뛰어난 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과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쓴다면 어느 정도 좀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언어 능력 내지는 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논리적이나 또는 비판적 글쓰기 능력이 좀 입증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저 기준만 충족된다면 논술 전형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봤지만 선생님께서 표현해주신 걸 보면 이제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이라든가 어떤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선생님, 유리한 전형부터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서류를 쭉 준비를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 첫째 이제 내신이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 2.5등급인데 이 전형 이 2.5 가지고 뭐 교과 전형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쓰는 데는 뭐 무난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교과도 어느 정도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못쓸 정도로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쓰게 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두 번째로는 논술 전형인데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리적 글쓰기 능력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다만 수능이 지금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네. 최저 기준이 달려 있어서 그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논술 전형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정시 전형인데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모의고사 성적이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은 또 이제 일정 부분에 국수형만 놓고 보면 좀 그렇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탐구도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률을 높여준다면 쉽게 해서 국어, 수학, 영어의 오답 개수를 조금만 좀 줄여준다면 정시도 어느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 바로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3월 가채점 점수가요. 국어 93에 2등급, 수학은 55에 3등급, 영어는 85에 3등급, 한국사 32에 3등급, 한국지리 21에 3등급, 사회문화 37에 5등급, 원점수 학계 291에 3.13 등급이 되겠고요. 작년 11월과 좀 비교해보면 국어는 3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4에 3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3등급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전반적으로 국수형사 모의고사를 쭉 분석을 해 작년 9월 것부터 해서 보니까 9월에 2.38 등급, 11월에 3.0 등급, 지금 가점 성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3.13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수형만 놓고 본다면 작년 11월에 79.4인데 비해서 올 3월은 지금 84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학생이 아직 사탐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조금만 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준다면 원점수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좀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이 아까도 키워드에 제가 수학을 들었는데 수학이 지금 많이 올라서 55점이에요. 그런데 요 앞전 성적을 보니까 원점수 30점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 연역을 더 본다면 영어도 뭐 못하는 편은 아닌데 영어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90점 넘겨야 되는데 우리 학생 성적은 아직 90점은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 학생이 터닝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좀 올려준다면 충분히 수시나 정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약간 2% 부족한 이제 그런 네. 부분이 네.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명쾌하게 하려면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우리 학생이 만약 이것이 수능이라면 갈 수 있는 정시 대학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이 조금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예. 왜냐하면 그 자기의 위치를 좀 냉철하게 볼 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향으로 보면 가군의 한성대 영문, 그 다음에 다군의 프랑스, 당국대 천안의 프랑스어나 러시아어가 좀 그 부분이 약간 상향으로 잡히고요. 어허. 적정은 지금 동아대 중문, 부산외대 영어학부가 적정으로 좀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보면 창원대 영문, 한성대 영문 야간 정도로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상당히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작점이니까 우리 학생이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능에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볼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을 1, 2학년 내신 등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수가 좋은 영역부터 보면 국어와 영어가 2.3등급이고요. 사회는 2.5등급, 수학은 3등급, 평균 2.5등급입니다. 성적 주요 과목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학년 때 4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2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는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약간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양호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좀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조금 수학 같은 것도 오르고 그랬어요. 좀,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기 위해서는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 스펙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 본다면 국어하고 지금 영어 성적이 지금 한 2.3등급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안 좋은 것도 뭐 수학이 3등급인데
그 성적이 학년을 거듭할수록 굉장히 오르고 예, 예.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3학년 1학기 남은 내신 요 부분에 좀 좀 신경을 쓴다면 수시의 성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수치적인 이런 계량적인 이런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의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살펴보니까 물론 그 학교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뭐 우수성을 이렇게 쓴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에서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써준 측면이 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학생은 굉장히 그 수업 태도, 학업에 참여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주셨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학업 태도 및 열정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그렇죠. 가능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전형, 일전형, 일지망이, 일전형이 예.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비교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상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 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 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비가 하나 있네요. 수상 경력입니다. 예, 수상 경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아, 동아리 활동을 제가 말금으로 줬는데 동아리 활동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자신감, 협력의 중요성 이런 걸 깨달았다든지 어쨌거나 동아리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그 동아리 활동만 보고는 교내 활동의 충실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봉사활동도 양적으로도 뭐 적지 않은 활동인데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지속성이나 뭐 또는 내적 성숙도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활동의 진정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본다면 인성이나 공동체 협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또 한 가지는 독서 활동인데 독서의 그 동기와 그로 인한 깨달음 뭐 그런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게 이제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쪽 관련 분야의 그 독서 활동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의적 사고력을 입증하는 데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자율활동에서는 우리 학생의 그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만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갖춘 그런 기록으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 나만의 특별함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본다면 리더십이나 자기주도성 이걸 좀 찾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3학년 때 이 부분을 조금만 좀 보완을 좀 해줬으면 하고요. 진로 활동을 제가 이제 구름으로 평가했지만 사실은 맑음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학생은 진로에 대한 고민,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요. 또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측면, 그런 측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제가 이제 구름으로 표시한 것은 언어학자라고 했는데 결국 스칸디나비아하고 연관성이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관성을 찾는다든지 학과를 좀 조정한다든지 등등 고민을 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도 우리 학생이 수상 경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여섯 가지의 수상 경력이 있는데 양적으로 이제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전공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수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전공 적합성을 여기서 찾아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3학년 때도 뭐 경시대회 같은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뭐 그렇다고 올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미 있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딘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1지망, 2지망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네오 르네상스 전형, 3지망 숙명여대 한국어 문학부 숙명 미래 리더 전형을 희망하고요. 그 중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단해 봤습니다. 예, 네. 오늘 학생의 그 희망대학을 읽어주시는데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네, 한국외대를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꼽아주셨어요. 어떤 네. 이유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도 이제 그 모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학생 그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 부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을 담보할 만한 정도의 그런 조건은 좀 아니다 이렇게 봐줘서 좀 염려는 스럽습니다만 이 세 대학 모두가 사실 정시로는 들어가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입학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그 중에서 이제 한국외대를 가장 희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세 대학 모두 뭐 경희대는 쉽고 외대는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도 3학년 1학기 때 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많이 뭐 모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해 준다면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쓸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충분히 도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한국외대를 일단 진단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여기에 우리 학생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예, 화면을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교과 준비되는 별 3개, 비교과 별 3개, 수능은 지금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없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학교가 이제 외대인데요. 예. 외대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화면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 학생부 종합전형 8명을 모집하고요. 2년간 경쟁률은 지금 8.25 대 1, 9.2 대 1이었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를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는 면접 30을 가미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서류가 지금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고요. 그다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교내 활동 충실도,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보통 수준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교내 활동 충실도하고 인성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받기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은 인성 면접을 실시하는데 서류의 진실성, 전공 적합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저 없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1.84 굉장히 높죠. 네. 물론 이제 평균이 그러니까 이제 최종 컷은 그보다 낮겠죠. 그래서 저 여러 사례를 봤더니 1.7, 2.1, 3.7 등급도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이 2.5 등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어떤 학생이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1.3에서 2.5 등급 그 사이 우리 학생보다 약간 높은 그런 학생들 다수가 지금 불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 그다음 학생부 경쟁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상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의 추천 전형 들어보겠습니다. 어딜까요? 예, 우리 화면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또 이제 희망하는 경희대인데요.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레오 르네상스 전형인데 올해 14명 모집하고요. 전 2년간 경쟁률 보면 11.58 대 10.59 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를 학생부 서류 종합평가 100으로 뽑고 2단계는 인성면접 30을 감해 최종 선발하고요. 지원 자격은 경희대 인재상이 이제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 중에 하나이어야 하고 제출 서류는 지금 학생부하고 자기소개는 필수로 제출하고요. 추천서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은 10분 내외로 봅니다. 아무래도 입시 결과가 중요할 텐데 평균 지금 합격자 평균 등급이 2.49 등급이니까 우리 학생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3.4 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3.4 등급 합격 사례가 있으니까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은 1.5에서 2.5 등급 구간에 여 이 대학도 불합격 사례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는 당락이 좀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관리를 잘 해준다면 도전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네,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살펴주셨고요. 선생님 한 군데 더 추천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대학 중에 이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이 있거든요. 국어국문학과를 좀 추천해 봤는데 모집인원 10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19.8 대 1, 17 대 1. 좀 비교적 좀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 40을 가미하는데 인재상은 관심 분야에 깊이 있는 탐색,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인데 인재상은 좀 이 학생하고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류평가는 당연히 이제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요. 면접에서는 발표 면접을 하는데 우리 학생이 그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서류 확인 면접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되겠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합격자 평균 등급이 2.8등급이니까 우리 학생이 상당히 높게 지금 나와 있고요. 3.45등급도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내신하고 이제 비교과 이 부분. 그러니까 내신의 양, 비교과의 양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선생님의 추천 전형 서울 여대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 네, 저희 애가 언어나 문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제가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학교도 어떤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부산대도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시 기준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3학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 학생은 일단은 전형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에 가장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논술전형은 우리 학생이 충분히 최저 기준만 충족시켜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정시보다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차피 논술 전형하고 섞어 쓴다면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능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은 학교 수업 충실히 들으면서 지금 물로 흐르듯이 준비하면 되겠고요. 수능에 올인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고요. 비교과는 학교에서 의미 있는 활동만 그렇게 좀 준비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네, 오늘은 두 명의 고3 학생과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그침이 아니고 격려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영주 선생님, 서상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서울과학기술대 전자 IT 미디어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중간대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